실례지만 동탄 저희 집 앞 풍경들이 저희 집 앞 풍경이나 뭐 이미지 이런 것들 한옥이라서 보여드릴 건 없고 살구에 살구 지가 심은 건 아니지만 저 전주에 심었더라. 오늘은 새들이 안 오네. 새들은 아침에 울더라고. 옛날에 저기 거북이 말고 뭐죠? 옛날에 앵무새도 길러보니까 앵무새, 드람쥐 다 새벽에 울더라고. 옛날에 저희 집 풍경인데 산이 많이 있어. 산이 아니야 이건. 뒷동산. 사과나무, 살구나무, 복숭아나무 이런 거 있고요. 복숭아나무, 살구꽃을 복사꽃이라고 불러요, 복사. 그래서 가을이 안 왔는데 다음 달 7월 말부터 가을이잖아요. 코스모스가 폈어요. 재밌는 건 동탄에 코스모스 1호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코스모스 방실방실 비어있는 곳. 그 다음에 몰라. 더블로만 실수해. 더 올리면 인생은 망가져. 옛날에 개나리꽃, 살구꽃. 그 다음에 뭐 여기 또 뭐죠? 매실. 저희 건 아니에요. 뒷산에 있는 거지. 화성실 거. 전세 1,000만 원, 어차피 저희 집은 아니니까 전세집이라서 저희 집 1,000만 원 공유해드릴게요. 이게 전세 4억 7천이면 싸죠. 한 7,8억 간다는 것 같은데 소문에. 잘 몰라. 주인이 나한테 거짓말 치니까. 이런 사고 싶어 이 집. 사실 사니까 정들더라고. 4,5천이면 이자가 8할 18만 계산해도 이자 금리가 세거든요. 사실은 저 공주에 그저께 이사가 놀러 갔을 때 펜션 공주에 그 황토 그 윤방에서 저도 그리워. 이렇게 큰 집 필요 없어. 저희 집 난방비가요 저희 집 이 방에 7개 4개밖에 쓰지 않아요. 4개. 하나는 손님방, 하나는 저희 큰아들 방, 하나는 작은아들 방인데, 하나는 제 방이고, 하나는 저거에 부엌인데, 난방비가 너무, 난방비가 막 30, 40만씩 나와가지고, 화목보일러 돌리기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냥 부엌 하나 쓰고, 저기, 작은 방 하나, 방 두 개 쓰고 있어요, 방 두 개. 야, 이거 뭐, 그림의 떡이야, 그림의 떡. 야, 이건 감나무예요. 저거 대봉이랑 호수라고 내가 점주. 이건 대추나무고요. 이건 살구나무. 이거 저 앞에 집은 앞에 저희 집이 아니에요. 저희 집이 부럽겠지만 이거 어차피 저분들이 알아요. 제가 새빵살이 한다는 거. 저희 집이 아니라는 거. 제가 집주인이면 부러워할 텐데 세상 사람이라 제 사람들이 날 무시해요. 사버려? 대출 한 3억 더 받아버려? 빚 좀 계속. 엄마가 살아도, 고시원에 살아도 자기 집이 좋은 거예요. 조금만 너무 들면 안 되니까. 어떻게 졌는지 몰라. 한옥 기술은 참 좋아요. 저기 평창동 어디 뭐 저기. 전주 한옥마을, 뭐 군산의 그 한옥마을, 또 목포의 한옥 그 뭐죠? 그리고 또 일본 사람들이 냉겨놓은 그 적산 가옥, 군산 저기 목포에, 그리고 저 어디? 아니 경기도 저기 아니 경상도 외관에 그 일본 사람들 옛날에 일본 그 영문들 진 거잖아요. 영문이야 그게. 말이 역장이 그렇지. 일본 집하고 한국 집이 비슷해요.
한국집은 좀 선이 부드럽고 일본집은 선이 좀 가게 됐지. 이게 200년 된 소나무라 하는데 난 못 믿겠어. 50년도 안 된 것 같은데. 전에 집주인이 500년 됐대. 나한테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비싸게 얘기했는데. 멋있죠? 이렇게만 공개할게. 이거 공개하지 뭐 더 이상 공개 뭐 하나. 우리 마누라가 또 지랄해. 여보! 여보 없어. 여보 없어. 여보 저기 도서관에서 책 읽고 있다고. 내가 하도 장소냐니까. 여보는 나갔어. 여보는 화성 저기 동탄 저기 도서관 도망갔어. 마지막으로 그 처마글 사진 보고 끊을게. 저희 집 공개했어요. 이사 가기 전에 저희 집 실내 그 창호지나 화산지를 보여드릴 수 있으면 다행이고. 에이 보나 마나 많이 보세요. 인터넷으로 많이 보세요. 이제 내기 힘들어요. 이 홍세영 가수님 이게 좋아할 것 같은데. 홍세영 가수님 저기 누구죠? 아사신 강릉 아사신도 좋아할 것 같고. 내 사랑 그 또 철원의 유빈스도 좋아할 것 같고. 우혁이 혜리 동생이 좋아할까? 아니 그 한필 고튜브가 좋아할까 모르겠다. 아파트 살아. 평생 아파트 살아. 아파트 좋다. 아파트가 살긴 편하다. 돈도 안 들고. 닭집이 좋지. 그렇지? 그 아 내 사랑 오영만님 오명만님은 좋아할 수도 있어 이런 집. 강릉에도 이거 많이 할 텐데. 알죠? 아 그러고 누구 내 사랑 누구냐? 아, 경상도에. 내 사랑 창녕에 이필이 사랑하지 않는다. 넌 나의 적이야. 이필이 그다음에 누구냐? 또 우리 고구마 공주 부안에 전남 부안에 고구마도 이거 좋아할 것 같은데. 고구마 나중에 늙어서 살 데 없으면 이 집으로 와라. 우리 같이 살자. 방 많다. 방 많아. 월세 내지 말고 살아 그냥 세금만 내고. 관리비만 내고 살아. 내가 살게 해줄게. 다 우리 엄마 돈이니까. 우리 아버지 배 파는 돈이야. 우리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배 파는 돈이라고. 배 허가증, 조업권이 뭐 안강망, 유자망, 정치망 쌍끌이 없다. 낙지 허가 다 팔아서 백가까지 한 몇 억이 생겼어 나한테. 세금 내기 힘들어 죽겠어. 내가 피아노 주기를 해서 몇 억을 어떻게 벌겠냐. 하루 일당 20만, 30만 많이 벌지. 하루 요새 물가 얼마 비싼데. 알았죠? 라일락은, 라일락이 아니고, 감나무고요. 라일락은 원래 라일락이 아니에요. 라일락은 따로 있어요. 정확히 가르쳐 드릴게요. 한국에 들어있는 라일락은, 그, V자로 갈라지는 그, 옛날 세총관 만들 때 쓴 그 나무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수꽃다리. 알았어요? 수수꽃단지. 예. 수수꽃단지라고. 알았죠? 수수꽃단지라고 불러, 그걸. 그게 라일락이 아니라고. 라일락 꽉이긴 한데, 라일락은 아니야, 정확히. 라일락은 또 따로 있다고. 그, 이문세가 부르는 정동 있죠? 정동. 정동 있잖아요. 저기, 중구 정동. 광화문에. 정동교회 앞에. 그, 광화문 연가에 나오는 그거는, 라일락이 아니야. 내가 가봤거든, 거기. 제가 옛날에 서울 예원학교 조율을 다녔다고, 신문학교 다녔어. 제가 다녔다고. 그 서울 예고는 안 했고요. 예. 서울 예원학교는 제가 조율했다고. 예. 서울 예원학교하고 서울 예술대학교는, 예, 재단이 틀려요. 그리고 서울 예원학교하고 서울 예고는 또 재단이 틀려요. 예. 한국 체육대학하고 서울 최고랑 틀리거든, 재단이. 내가 다 조율 다녀봐서 안다고. 다 내가 계산서 끊어봤어. 다 틀리다고, 주소가 틀려. 이 사람도 틀리고. 내가, 하여튼, 서울 최고는 사립이고, 한국 체육대학교는 또 국립이라고. 내가 다 계산서 끊어봤다고, 내가 계산서 저 카드 다 긁어봤다고, 내가 옛날에. 아,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겠어? 아, 슬프네. 여기까지 합시다. 저희 아름다운 집을 겉모습만 봤습니다. 내부 저 아내가 지금 없긴 한데 아내가 이거 올리면 아내가 구독자 저 아내랑 저 아들이 구독자거든요. 저희 방이나 뭐 저희 내실 공개했다고 막 나한테 경찰 신고한다고 한다고 우리 마누라.
왜냐면 저기 돈이 저기 이 4억 7천 중에서 2억 8천인가 2억 5천인가 아, 술먹어서 기억 안 나네. 우리 마누라 돈이라고 마누라 돈. 반은 저기 마누라 집이라고 말만 네 명 어디 있어 말만. 그것도 전셋집. 일단 여기까지만 합시다. 쓸데없지. 이게 동탄이에요. 동탄에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고 알았죠? 힐링 하세요. 힐링 하시고 이런 집 사고 싶으면 나중에 하나 사요. 전세 살면 눈치 보인다고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프고 그러더라고. 살아보니까 그래도 조그만 동네에 일반 아파트 계단 달린 아파트라도 그냥 자기 집에 사는 게 좋아. 전세집보다 이 집값은 지금 오르진 않았어요. 아파트 많이 올랐는데 사는 건 좋아. 사는 건 좋고 방꽃 핀 거 봐. 저기 방꽃은 공주 알밤 정한 알밤만 방꽃이 피는 게 아니야. 밤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다 있다고. 다 있어. 방꽃 핀 거 보세요. 여기 방꽃 보이세요? 방꽃이 지금 피고 있는 거예요. 아직 피진 않았어요. 저기 보세요. 저 보이죠? 보여? 방꽃? 안 보이나? 확대해 줄까? 줌으로? 아이폰이 후져가지고 갤럭시 갤럭시 23도 후지다고 배터리 낙하고. 아이고 핸드폰으로 계속 발전하는 거지. 더 이상 뭐 저희 된장은 저기 엄마가 담아주고 하셨거든요. 작년에 뭐 지금 아직까지 맛을 못 봤어요. 올해 한 4월 달부터 먹으라는데 아직 못 먹. 전에 남은 장이 있어서 못 먹고 있어요. 막 아 구더기가 파리가 똥을 쌌는지 막 구더기 몇 마리씩 있더라고. 저 고추장 속에 아 짜증나. 된장인가? 내가 아 구더기는 나의 친구야. 짜증나. 구더기는 나의 친구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장독대의 구더기와 파리와 이 모기는 모르겠는데 장독대의 구더기와 파리는 나의 친구야. 나의 유튜버의 이 영원한 친구 있잖아. 예. 누구지 아죠? 예. 버퍼링. 버퍼링은 나의 친구.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유튜버를 못하는 거야. 그냥 영업사원 해야지. 그냥 슈퍼에서 장사해야지. 아니면 공장에서 이 직장 다녀야 되고 회사에서 월급 받아야지. 알았죠?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저녁만 인증하고 끊을게요. 초마스 이쁘죠?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나의 전셋집, 나의 한옥마을. 땡큐.